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마지막 무비비 뉴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로 크리스마스 되게 서러운데 솔크뿐 아니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철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만큼은 저 같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었길 바라면서 바로 첫 번째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크랭크업 소식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이 여러 뮤지컬이 있죠. 명성황후도 있고 또 뭐 그날들 혹은 뭘 그 중에 영웅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 영웅이라는 작품이 또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중에 하나인데 이 영웅이 영화화를 촬영을 끝 마치고 이제 후반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재균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해운대, 뭐 국제시장 같은 걸출한 작품들을 만들어낸 감독님이신데 3개월간의 촬영을 마치고 크리스마스 날 크랭크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1년 한국에서 개봉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훔쳤던 소지섭 그리고 한효주 주연의 영화 오직 그대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가 일본에서 리메이크해서 내년도에 2020년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지섭과 한효주가 이끌었던 이 오직 그대만은 시력을 잃은 한 여자와 그녀의 빛을 찾아주고픈 남자의 순애보적인 사랑을 그린 멜로 영화였고요. 당시에 뭐 인도, 터키 등지에서도 리메이크가 됐었는데 시간이 흐른 내년에도 일본에서 리메이크작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일본 영화 시장이 원체 영화 자체가 늦게 개봉하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리메이크도 상당히 늦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 배우로 유명한 우리 잘생긴 형, 우성이 형, 정우성 배우님이 넷플릭스의 새 오리지널 시리즈 고요의 바다 제작자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배우로서 참여가 아닌 제작자로 참여를 하는데요.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이자 SF 우주 스릴러를 그린 고요한 바다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개봉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 천문과 펭수의 만남, 허진호 감독님과 펭수의 만남, 그리고 뭐 저희 영상에도 올라왔지만 지금 영상에도 보이고 있지만 백두산 쇼케이스의 펭수의 만남, 하정우, 이병헌, 배수지, 전혜진 배우보다 펭수의 인기가 더 높았는데요. 자, 이 펭수에게 숟가락 얹는 영화가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우주 그리고 우주 데스타의 만남, 스타워즈가 펭수와 함께 만난다고 합니다.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측은요 지난 23일 2019년 최고의 대세 펭수와 함께 외국 영화 최초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됐다. 이 콜라보레이션 결과는 1월 초에 공개 예정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저도 펭수의 팬이긴 한데 1월 초에 펭수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스타워즈와 함께 만나서 I'm your father를 외칠지 제 생각에 펭수 정도의 드림력이면 무조건 I'm your father 하거든요. 펭수의 팬으로서 기대가 되는 펭수와 스타워즈의 만남 1월 초를 기다려야 할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이번 주 있었던 영화계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날 행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레미제라블을 연출하고 이번에 캐치를 연출한 톰 후버 감독님께서 자진 내한을 하셨죠. 자진 내한 후에 기자간담회에 깜짝 손님으로 옥주현 씨가 오셔서 감독님과 함께 캐치의 얘기를 하고 또 감독님께 깜짝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상우, 정준호, 황은슬의 이희경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히트맨 제작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히트맨은요, 전직 국정원 특수 요원이었던 권상우 씨가 은퇴 이후에 웹툰 작가로서 제2의 삶을 사는데 작품이 잘 안 풀리고 술김에 자신의 얘기를 그리고 그렸더니 술김에 자신의 이야기를 실화를 국가 1급 비밀을 그렸더니
갑자기 최고의 웹툰으로 뜨면서 국정원과 테러리스트들에게 추격을 받는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권상우 씨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액션 배우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코믹 배우이기도 하고 또 전공이 미술 교육과였기 때문에 웹툰 작가면서 액션, 첩보 액션물에도 어울리고 또 이게 코믹 액션물이거든요. 권상우 씨는 최고의 캐스팅이 아닌가. 그리고 또 과거 두사부일체 시리즈부터 해서 가문의 영광까지 한국 코미디 영화를 주름잡던 정준호 배우가 약 20년 만에 코미디로 컴백을 한 아주 반가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황우수래 배우와 또 요즘에 예능 등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희경 배우가 함께 손을 맞잡고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요. 권상우 배우는 가장 자신 있는 영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 연휴 때 빨간 날 반납하고 무대 인사를 돌겠다. 설 연휴 때 빨간 날을 반납하고 무대 인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등 영화에 대한 애정을 뿜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내년 설날쯤에 개봉이 됩니다. 네, 다음 주 영화계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행사가 두 개밖에 없네요.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껴있어서 행사가 많지 않았고 다음 주에는 1월 1일 연말과 연초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행사들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배우분들도 각종 시상식 및 뭐 TV, 공중파에서는 연기대상 등등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먼저 다음 주 월요일 12월 30일입니다. 지난번에 제작보고회를 했던 영화 해치지 않아 언론 시사회가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동물원에 동물들이 없이 직원들이 동물탈을 쓰고 동물원을 꾸려간다는 코미디 영화. 그러면 북극곰 옆에는 펭수? 왜 펭수를 캐스팅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펭수 같은 애들끼리 모여서 동물원을 만들었다는 영화 해치지 않아 언론시사회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참석자는요 안재홍, 강소라, 박영규, 김성호, 전여빈 배우와 손재곤 감독님이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 새해 첫 행사 1월 2일 영화 클로젯 제작 보고회가 압구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정우, 김남길, 허율 배우가 출연을 했고요. 제작 보고회에는 하정우 배우와 김남길 배우 그리고 김광빈 감독님이 참석해서 영화를 소개하는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개봉 영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31일 화요일에는 세계제 2차 대전에서 일본과 미국의 전쟁을 다룬 영화 미드웨이. 유명한 전투죠. 미드웨이 회전. 미드웨이 회전을 그린 영화 미드웨이가 개봉을 하고요. 새해로 넘어가서 2020년 1월 1일 수요일에는 다큐멘터리 파바로티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전설 디어스킨 21 브릿지 테러 셧다운 21 브릿지 테러 셧다운이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또 1월 2일 목요일에는 발칸라인 그리고 청춘빌라 살인사건이 개봉한다고 합니다. 전 다음 주에는 새해 2020년 새해의 새로운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새해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아직은 올해가 아니구나.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비빅 뉴스 평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